말고 하는 거 진짜. 야 여기 약간 저기 큰. 이 각도를 좀 더. 아니 근데 남자분들은 한 경기에서 뱅크샷 뭐 8개 9개 시켰다고 인스타그램에 자랑으로 막 올리고 그런 걸 제가 얼핏 봤어요. 끌어치기로 성공시켜라고 얘기하면 할 수 있어요? 헤어줘. 갑시다. 귀여. 헤어줘. 헤어줘. 근데 갑자기 키스 났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? 어떻게 칠게요?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. 반두께 쳐서 역회전 줘가지고 오른쪽 역회전 주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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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. 우리 21살 이제 21살 된 권발의 선수. 아, 쉽네. 이게 딱 더 밀었으면은 가고 좀 덜 밀었으면은 그냥 한 번에 쭉 가고 그런 애매한 상황에서 실패하게 됐습니다. 권발의 선수 이거 칠 때 더 시원하게 칠 수 있었는데 좀 아꼈죠? 그렇기도 하고 제가 여기 브릿지를 잘 못하고 네. 자 이번에는 정팀의 정다혜 선수가 나옵니다. 정다혜 선수는 어떻게 칠 건가요? 저도 똑같이 바운딩. 네. 다른 방식은 없나요? 죄송해요 농담이. 사실 이거 옆돌리기도 칠 수 있고 저쪽으로 뱅크샷도 가능하잖아요. 얼마 전에 상대를 바꾼 정다혜 선수. 아 잠시만요. 야 여기 약간 저기 큰 팀 편인데. 아니에요 아니에요. 아, 진정. 우리 경기장 가면 관중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아, 막 떠들고 한단 말이에요. 스탠스 섰을 때 말고 하는 거 진짜. 옆 테이블 보면서 우와 잘 쳤어 이런 경우 나와요. 아하. 자 이거 송편 좀 날려주세요. 왜냐면 여기를 못 튕긴 건 정다혜 선수한테 큰 타격입니다. 은졌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자 앞서 공격권 넘겼다가 낭패를 봤던 김보라 선수. 아, 아하. 아, 아하. 잘 안 타요. 근데 이 네. 배치 근데 아니 여기 있어서 좀 어려운 거예요? 안 탄다니까 근데. 대충 어디요? 네, 해서 네 명의 선수가 다 실패하게 되면 조금 더 성공시키기 수월한 배치로 조금 조정을 해보죠. 정수빈 선수의 정수빈 선수가 또 한 방에 성공시킬지도 몰라요. 이거 이렇게 붙어 있었나요? 네, 살짝 떠 있어요. 건드리지는 못했어요.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. 네. 상상력이 풍부한 분이에요. 의심이 많으시네요. 굉장히 일찍 밀려버리면서 선수분들 일단 모두 실패! 그러니까 이럴까봐 제가 얇게 쳤는데 이제 바운드가 안 돼 있거든요. 저도 좋아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 각도가 좀더 남자분들은 자 조금 전에 이제 두 번째 네. 난고풀이 배치는 네 명의 선수들이 모두 다 실패를 했죠. 현재까지 그럼 스코어가 1대 0이죠? 그렇죠 1대 0이죠. 그런데 지금 이 테이블이 약간 미끄러짐이 있어서 선수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는 그 휘어지는 타이밍이 달라서 애를 좀 먹은 것 같아요. 네.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거는 뱅크샷 능력. 과연 이 선수들이 얼만큼의 뱅크샷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LPBA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. 그쵸. 그래서 저희가 요 배치를 준비했습니다. 자, 세 번째 배치입니다. 큰 팀에서는 누가 나오시죠? 네, 김보라 선수. 김보라 선수가 뱅크샷을 굉장히 잘 친다고 한 경기에서 뱅크샷 뭐 8개, 9개씩 쳤다고 인스타그램에 자랑으로 막 올리고 그런 걸 제가 얼핏 봤어요. 뱅크샷으로 칠 수 있지만 뱅크샷으로 칠 수 있는 루트가 여러 개가 있죠. 넣어치기로도 이렇게 있고 걸어치기도 있고 넣어치기 끌어서도 가능하고 지금 좀 길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가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긴 한데 넣어치기 더블 쿠션으로 선택을 했습니다. 아하 키스 오 럭키가 안 나왔네요. 네 길어 너무 길어서 치스. 자 정팀의 정다혜 선수가 타석에 섰습니다. 마찬가지로 넣어치기 더블 쿠션으로 시도를 하나요? 아니면 넣어치기 끌어서 가나요? 저는 한번 끌어서 가볼게요. 테이블 끌어서. 네, 테이블이 좀 기니까. 네. 지금 끌어치기에는 오히려 적당해요. 왜냐면 잘 끌리거든요. 잘 미끄러지니까. 아. 이렇게 됩니다. 예. 자, 정답 실패. 실패.
완전 내려서 회전 조금만 해주세요. 알아서 셀프로 세팅하십시오. 자, 세 번째 난구의 2차 시도 큰팀에서는 권발현 선수가 등장하겠습니다. 자, 앞에서 두 명의 선수가 실패하면서 뭘 느끼셨나요? 언제 끝날 느끼지 않았을까요? 팀리그 이제 만약에 구단에서 이것저것 시키면 다 해내겠다라는 네. 이야기를 했었잖아요. 네. 네. 끌어치기로 성공시켜라고 얘기하면 할 수 있어요? 헤어줘. 갑시다. 기어. 헤어줘. 헤어줘. 오, 당점이 굉장히 아래로 들어갔어요. 네. 아, 다시 볼래요. 와, 이 사람들 들었다 놨다 하는 이 조절 능력까지. 아하. 오! 오! 야, 이게! 와! 그림 나왔다! 그렇죠! 그렇죠. 아! 그림 나왔다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그렇죠. 나이스, 나이스. 이런 게 나와줘야 재미가 아~ 있는 거거든요. 아, 재미 있는 거 보세요. 네. 그림이 나왔거든요. 여기서 1대 0, 2대 0 이런 재미가 없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서 1대 1입니다. 와. 방금 전에 맞자마자 덜 꺾였을 때 아, 안 됐구나 생각했잖아요. 근데 갑자기 키스 났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? 아, 잘못됐구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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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구가 이렇게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이렇게 전국에 한 3억 8천만 명 정도의 예, 당구 동호인들이 흠뻑 빠져가지고 이 즐거운 경기를 향유하고 있죠. 자, 1대 1이 됐습니다. 이제 승부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. 마지막 배치. 다음 배치 한번 네.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어려운 공 누가 잘 푸나 이제 네 번째 도전이 되겠습니다. 여기에서 승리하는 팀이 최종 승자. 네 맞습니다. 네. 저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배치가 흰 공, 노란 공, 빨간 공 대각선으로 나와 있는 배치인데 김민아 선수가 성공시켜서 굉장히 유명해진 결승전에서 배치. 결승전에서 성공을 시켰죠. 그것도 우승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두 점째에 네. 있었던 공이에요. 과연 오늘 이 선수들은 어떤 방법으로 성공시킬지 궁금해집니다. 초구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큰 팀 이번엔 어떻게 할까요? 자, 이게 결승이죠. 이 배치를 성공을 하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. 발해 그렇죠, 갖춘다고 그렇죠. 합니다. 네. 건발의 선수가 이거 성공을 하면 큰 팀이 어려운 공 누가 잘 치나 해서 팀의 첫 득점을 만들어냈던 권발의 선수 이렇게 맞춰가지고 원뱅크 네. 원뱅크 걸어치기로 시도를 합니다. 사실 이거는 행운의 득점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배치예요. 아하. 조금만 옆으로 들어갔으면 공은 맞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곰바르 선수 실패. 자 다음 정팀. 네 정팀의 키다리 정수빈 선수. 키다리만요? 이거 떠돌았네요. 혹시나 다른 공이 있을까 싶어서 살펴봤는데 어렵고. 자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원백크 맞고 노란 공 맞고 2, 3 쿠션에서 득점하는 겁니다. 아니 아직 그걸 결정은 안 했어요. 했어요. 했어요? 네. 네 그럼 이제 설명을 해주시죠. 그거예요. 네. 얼마나 깔끔하게 무회전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. 오 밀당 밀당. 네. 사실 이게 뭐 무회전 노인글리치도 중요한데 네. 원 쿠션에서 어떤 반사 반응을 일으킬지도 중요하잖아요. 힘도 중요하죠. 네. 오, 굉장히 빠르게 아하 네 자 정수빈 선수 약간 두껍게 맞아서 자, 큰 팀의 김보라 선수 같은 코스인가요 아니면 다른 코스인가요? 같은 코스입니다. 자, 세 번째 시도입니다. 킹탑자 이것이 1983 옵티머스 당구 아카데미의 레슨 마스터 김보라 선수의 실력이군요.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 이 테이블에 익숙하거든요. 그러니까요. 예. 자 이렇게 해서 큰 팀이 승리하셨습니다. 축하합니다.
자, 이렇게 해서 네. 어려운 공 누가 잘 치나 네, 큰 팀과 정팀의 대결 아주 빡빡한 경기였습니다. 네. 아주 재미난 경기였어요. 네. 어떻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나 참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스코어는 2대 1로 큰 팀의 승리! 아, 축하드립니다. 여기는 되게 공평하게 나눠가진 게 건바로 선수의 뽀르쿠샷 그리고 아니, 뽀르쿠 아니에요? 블루크 해주세요, 블루크. 자,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? 네, 이제 선수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다 털었잖아요. 네, 풀었죠. 예, 네, 이제 기본기를 느낄 수 있는 4구 대결. 4구 대결을 해보죠. 이 캐럼 선수들이 4구를 친다고요? 쓰리쿠션 네. 선수들이 4구를 치는 모습 저는 정말 상상이 안 가는데요. 네. 궁금합니다. 물론 중대가 아닌 대대에서 대대 공으로 4구를 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4구랑은 다르겠지만 동호인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있어요. 선수들이 4구를 치면 해보면 몇 점 칠까? 얼마나 잘 칠까? 궁금하다. 근데 또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4구를 아예 안 쳐보고 대대를 쳐본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요? 예측할 수 없습니다. 자, 4구부터 시작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봐주세요. 4구부터 두 분밖에 안 계시네 직접. 금바라 선수는 아예 4구를 안 쳐보셨어요? 네. 와 근데 그렇죠. 28점이에요? 예, 이렇기 때문에 마냥 잘 친다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. 와 궁금합니다. 예, 기대됩니다. 그래서 과연 선수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타임은 선수들의 4구 대결! 만약에 우리가 먼저 쳤다면 예. 아, 근데 김 선수가 먼저 쳤다면 김 세가지고 두 명이 정대... 어떻게 놓친 걸 보니까 역회전 주고 친 게 낫겠다 싶어. 쳤다면 이걸 만약에 정다희 선수가 풀어내면 정수빈 선수한테 원망을 하겠죠. 내가 먼저 쳤어야 되는데. 아.